안녕하세요, 도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 이곳 같은 경우에 온도가 21도입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능선을 향해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덥네요. 이곳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보일까 많은 기대가 되고요. 초입에 아직 버섯이 없어요. 아무런 버섯도 없고 멀리 왔는데도 덜 소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입니다. 일단 한번 쭉 올라갔다,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제가 1시간가량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 버섯 하나 없어요. 아무런 잡버섯도 없어요. 보이는 버섯은 일체 없습니다. 이곳에 몇년 만에 왔더니요, 보실래요? 이 낙엽이 이렇게 두꺼운 거 보세요. 와, 이러면 버섯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쵸? 엄청나게 두꺼워요, 낙엽충들이. 이거 봐요. 완전히 쫙까지 덮어버렸어요. 야, 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예전에는 또 이거 갖다 불도 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낙엽이 쌓이고 쌓이고 그러네요. 이게 빨리 부식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도 밑에는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아주 좋아요. 낙엽이 썩어서 걸음으로 최고다. 지금 보라사리를 찾으면서 능이버섯이 언제쯤 올라올까 그것도 확인하고 다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바닥에 버섯들이 없어요. 버섯들은 없는데 확실히 능이는 올라와요. 능이는 올라올 거고 조만간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곳은 능이버섯이 자라기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환경이 딱 좋아요, 지금. 바닥에 습도도 그렇고, 그리고 예, 지금 온도도 그렇고요. 여기는 능이버섯이 제법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능이버섯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 와 가지고요, 능이버섯을 찾아다니다가 한 꼭다리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고를 넘어서 저 반대편으로 올라갔더니, 와, 거기는 전체가 능이밭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는 지금도 가면 항상 있어요, 능이버섯은. 골이 깊어요, 그쵸? 이런데 산삼도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냐면 예전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산속에서 약초꾼 노인분이 사셨는데요. 그 어르신께서 아마 삼시도 뿌려놓고 뭐 그러고 다니셨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여기는 표고버섯도 자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표고버섯들은 없더라고요, 나무들을 봐도. 여러분 혹시 박달송이 버섯이라고 아시죠? 예, 으뜸 끈적 버섯이라고 우리가 박달송이 박달송이 하는 크고 단단한 버섯이요. 그 박달송이 버섯이 여기는 자라면 줄로 쫙쫙 자라요. 정말 많이 자라는데 맛있잖아요. 어떤 끈적 버섯은 어떤 요리를 해 먹어도 맛있어요. 참, 녀석도 까다로워가지고 나올 때는 엄청 나오고요.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몇 개씩밖에 못 보고 뭐 그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이곳에서 박달송이버섯이 줄로 쫙 자랐어요. 한 20m 줄로 쫙 자라가지고 정말 신나게 그걸 채취해가지고요. 칼로 하나하나 다 흙 있는 부분 자르고 깨끗이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가다가 이동을 하다가 이런 능이버섯 군락을 봤네요. 야, 아깝지만 박달송이 버섯을 그냥 버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싶더라고요. 아깝고. 표고들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보고 다니는데 표고 버섯들은 안 보이네요. 이것도 능이 버섯이 나오는 자리고요. 뭐 능이 버섯들의 흔적이라도 한번 찾아보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히 아직은 멀었어요. 어디든지. 왜 그러냐면 기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이곳이 보랏살이가 나는 곳인데 보랏살이 안 나고 이렇게 잡사리가 올라와서 다 녹아가고 있어요. 야, 이게 하나가 다예요. 오늘 이거 다른 것보다도 버섯은 더 없어요. 더 없지만, 없지만은 아, 능이버섯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꼼꼼하게 차근차근 보면서 다니는 중입니다. 독버섯인 솔미치강이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서 능이버섯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봤던 곳입니다. 1번 연지 그물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지금 그물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방에서도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여기는 다양하게 나와요. 능이도 나오고 목버섯도 나오고 망가닥버섯도 나오고 합니다. 아, 덥다. 더워요. 깨졌나 보다. 사업들이 병이 깨진 병인가요? 깨졌죠? 좀 닦고 가야 되겠어요. 이 쌀이 벗어 올라온 거 보세요. 이쁘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얘네들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시작이에요.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흰털 깔때기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났었어요. 이렇게 다 녹아가고 있네요. 그쵸? 몇 년 전에 왔을 때 여기가 전체가 다 능이었어요. 막 줄로 자라고 하나 자라면 뭉탱이로 자라고 막 그런 데가 여기 글랑이요. 조심스러운데 한번 살짝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한번 살짝만 보고. 아, 막 저 아래까지 해가지고 능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던 곳이에요. 올해 여기 분명히 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오늘은 일정산을 보고요. 내일은 저쪽 산을 갈 겁니다. 붉은 쌀이버섯들도 올라오고요. 자, 여기는 경사가 졌는데도 냉이버섯이 많이 나오는데요. 야, 이거 보세요. 흰털 깔때기 버섯들 나온 거 보세요. 녀석들. 붉은 쌀이버섯 보세요. 누군가가 버린 물병도 있고요. 오늘은 뭘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니지만 다음에는 올 때는요. 다음에 올 때는 냉이버섯과 제가 먹버섯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가져다가 돼지고기 볶아 먹으면 맛있는데. 오우, 많이 났어. 이거 봐요. 대박이다. 계속 보이는데요. 오, 뱀 봐요, 뱀. 어휴. 젠장. 아휴, 젠장. 7점도 새끼네요. 아, 깜짝이야. 이 녀석이 아주. 벌써 달해가 떨어져요. 달해들이 사방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말랑말랑한데요? 말랑말랑해요. 요거 하나 먹어볼까요? 달다. 달아요, 달아. 여기가 예전 약쪽 큰 어르신이 여기서 집을 짓고 사셨던 터입니다. 돌로 이렇게 돼 있고요. 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 그릇도 있고 막 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없어요. 금복조 술병과 이거 보세요. 양말 같아요. 양말이 이렇게 있네요. 옛날 양말. 참. 야, 이 땡볕에서 아밀색 광대버섯이 자라는 거 보세요. 싱싱하다 근데. 아, 덥다. 아, 이거 봐요. 막 땀이 삐질삐질 흘러요. 아, 나게 말해서들 이거 보세요. 막 올라와요. 아, 이거 저 이거 보실래요? 이 작은 것들 보시죠? 아휴, 여기 앞으로 쭉 즐겨 날 겁니다. 아, 여기도 있네. 지금 올라오는 중이에요, 다들. 이거 봐요. 아휴,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저 아래는 딱 활짝 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작은 것들 올라오죠? 냉이 버섯 자라는 곳을 다니다가, 아, 보랏살이 채취하던 곳, 그것을 한 번씩 들려봐요. 지금도 여기 와봤는데, 보랏살이는 자라지 않아요.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보랏살이 채취한 곳을 갖다 이렇게 한 번씩 오네요. 아, 없어요, 근데. 단 하나의 보랏살이 버섯도 못 보고 다니네요. 아이고, 이제 산을 내려가야 되겠어요. 시간도 많이 됐고요. 도토리들 보세요. 도토리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산행을 하다 보면 탁탁 소리가 나요. 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도토리들이 떨어지고 하면은 냉이버섯들이 올라오죠. 많이 떨어졌다. 설밤 그물 버섯이고요. 식용 버섯입니다.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